것들도 있다? 아름다운 여배우도 피해갈 수 없는 왕발 컴플렉스.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노. 구두 앞에 한번이 맛봐야 했던 좌절감. 네 할 만큼 했다. 예쁜 게 없으니까. 남들은 모르는 왕발들의 기막힌 이야기. 안 되면 되게 하라도 여기서는 안 통한다. 1cm의 희비가 교차되는데. 구두를 원하는 왕발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굴욕뿐. 이런 왕발들을 위해 그녀가 나타났다.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신어보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 같던 하이힐. 하지만 그녀의 앞에 서는 커진 발도 다시 보자. 왕발계의 해결사, 3억 대박의 주인공 박진선 씨. 그녀의 성공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 봤는데. 안녕하세요. 손님들마다 한결같이 묻는 이 말. 뒤에 바른 집에 있어요. 여자분이 이게 있을까요? 어, 그럼. 언니가 왔어요? 270 신상 있어? 어, 디자인은 모자도 안 돼. 지금 사이즈 몇 물어보신 거예요? 아, 270이요. 와. 270? 네. 실제 사이즈가 270이세요? 네, 저 운동화도 그렇고 다 구두도 270이네요. 이 여자 발이 정말로 270? 꽤 크시네요. 네, 샌들이나 구두를 신어본 적이 없어요. 아니, 보통 여자들 신발이라고 하면 다 250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. 나는 270인데, 나도 여잔데. 언뜻 보면 평범한 구두 가게와 다를 게 없는데 그녀의 구두가 특별한 이유. 예쁜 구두가 많잖아요. 근데 일반 사이즈가 아니에요. 255, 60, 65, 70까지 왕발 구두를 신으시는 분들을 위한 신발이거든요. 제가 이 왕발 구두로 연 매출 3억이에요. 왕발 구두로 연 매출이 3억? 그녀의 가게에 진열된 구두는 정말로 빅이다. 그렇다면 진짜 270 사이즈를 가진 성인 남자의 발에도 맞을까? 확인해보기 위해 실제 발 사이즈가 270인 남자 제작진이 직접 신어봤는데 분명 여자 구두를 신고 있는데 남자 발에 착 붙은 듯 잘 맞는다. 디자인이 참 앙증맞아요. 발 사이즈가 270인데 딱 맞아요. 여자 신발은 처음인데 생각보다 편한데요? 여자 구두지만 270 사이즈 인정. 보통 사이즈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까? 보통 235가 기준이잖아요. 265, 이런 거 해요. 우와. 애와 어른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. 이야. 그녀가 왕발 구두 가게를 시작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 불온한 살 때문에 갑자기 구두를 신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. 신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남자 운동화뿐. 그때 진선 씨의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다. 제가 두 아이를 출산하고 살이 좀 되게 많이 쪘었어요. 한 138kg까지 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. 제 발에 맞는 신발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저처럼 여자인데 일반 구두 신지 못한 여자분 분명히 있을 것이다. 그런 분들을 위한 신발을 판매하고 싶다. 여자들에게 구두는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경조사나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. 내 발에 맞는 구두를 신기 위해 시작한 사업은 전국 각지의 왕발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됐다. 한 달에 한 600쪽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. 네, 밝은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는 게 믿겨지세요?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탑이 돼야죠. 그분들이 계속 단골이 되실 거 아니에요. 그때 가게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. 아, 네, 알겠어요. 좀 이따 갈게요. 재빨리 구두를 챙겨 가게를 나서는 진선 씨.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? 가게로 걸려온 전화의 주인공은 알고 보니 만삭의 임산부. 진선 씨의 성공 비결 그 첫 번째.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배려한 것. 왕발 고객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건 두 말하면 잔소리. 이쁘다, 괜찮다. 발 되게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? 응, 발도 편하고. 오, 배달 오고 라는데.
제가 이제 항상 매장으로 다녔었는데 임신하고 이제 막달 되고 막 이러니까 언니가 일부러 편의를 봐주셔서 배달해 주시는 거예요. 너무